됐고요. 아싸, 새 글러브 왔고. 오, 새거 냄새 좋고. 오늘 샌드백 적어야지. 아, 오랜만에 했더니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 벌써 새 글러브인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떡하지? 도와줘요, 링사이드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스포츠 로켓단 링사이드 코리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름철 글러브와 슈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이시죠. 오늘 딱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글러브와 슈즈 냄새 완전히 잡아보겠습니다. 글러브만 100개 이상 써본 트레이너가 알려드립니다. 첫째, 절대 햇빛에 말리지 마세요. 오히려 냄새가 심해져요. 땀은 그 자체로 냄새가 없는 무취의 성분인데요. 이 땀이 박테리아를 만나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키게 돼요. 이때 햇빛이 더해지면 박테리아의 분해 작용이 가속되어서 더 빠르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게 돼요. 또 하나, 햇빛에 건조시켰을 때 자외선에 직접 노출된 글러브는 가죽이 건조되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터지는 등 수명 단축의 원인이 돼요. 둘째, 드라이기구나 난방기구 등으로 절대 말리지 마세요. 글러브를 이루는 가죽과 내부의 쿠션품들은 열에 약해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글러브의 변형이나 탈색의 원인이 된답니다. 셋째, 절대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는 순간 글러브는 사망해버려요. 가죽과 내부의 폼이 수분에 의해서 손상되고요. 세탁기가 주는 충격으로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건조가 잘 되지 않아서 내부 곰팡이가 생겨요. 지금 바로 버릴 글러브가 아니시라면 절대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세 가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죽이 수분을 빨아들이기 전에 마른 수건으로 묻은 물기를 최대한 닦아냅니다. 둘째, 악취의 원인인 글러브 내부의 땀 성분을 흡수해서 제거해줄 글러브 관리제를 넣어줍니다. 관리제는 마이스터 글러브 데오드란트를 추천드려요. 셋째,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건조시켜주세요. 햇빛과 열을 피해주세요. 이러면 끝! 자, 글러브 관리 참 쉽죠? 자, 영상 잘 보셨죠? 세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셔서 마이스터 데오드란트와 함께 관리하시면 세탁하기 힘든 글러브나 이런 슈즈로도 항상 새 제품처럼 위생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요. 깔끔한 관리를 위해 마이스터 글러브 데오드란트를 샀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설명서도 들어있네. 오, 생활화학검사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더군다나 묵은 악취와 장비 수명 연장까지? 그리고 정품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얼른 써봐야지. 이건 내 역도화에 넣어놓고. 이거는, 오, 내용물이 리필도 되네. 요건 내 글러브에 넣어놔야지. 아, 이제 글러브에 냄새도 안 나고 너무 행복해.